나 아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이고. 뭐가 이렇게 선물이 들어온 거야? 들기름, 햄, 참치. 아이고, 이거 전을 언제 다 먹어? 아, 추석에 선물 받은 것들. 부추전에, 배추전에, 육전에, 깻잎전, 고추전. 동그랑땡? 오늘은 이번 명절에 어머님께서 전을 잔뜩 해주셨어요. 명절마다 항상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햄, 홍삼, 참치 뭐 등등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혼자 사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이 나눠주고 또 그래도 남아있는 걸 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아침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들을 응용해서 뭘 해먹겠다?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하는 거죠. 오늘은 너다. 야, 하나야. 하나? 어디야? 여기 한남도. 응, 준비를 해야지. 엄마들이 앞치마에 이런 걸 매는 이유가 있네. 허리가 말라 보이는 거야. 되게 일리 있는 말이야. 하나. 뭐냐? 왜? 누구죠?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희철이의 절친 배우 유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시연입니다. 이은규 씨 아들이에요. 저 이은규 씨 안에도 봐요. 내 다리 다 보여요. 여기 추석으로 들어오셨다면서요. 이은규 씨와 결혼을 해서 2011년에. 희한하게 이 친구랑 연락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17살 때부터 친구예요. 꿈꾸는 그런 친구예요. 오, 저기 가운데가 희철이에요? 야, 대박, 뭐 많다. 선물 엄청 들어왔나 보네? 이거 지금 내가 해동해놨는데. 엄마, 야, 너 누가 붙였어, 이거? 엄마가 다 해가지고 보냈지. 너무 잘하신다, 웬일이야. 너 이번에 전 안 했니, 명절에? 했지, 근데 우리는 많이 안 해. 오빠가 재탕 음식 안 해. 알잖아, 운동선수. 사과를 먹나? 아, 그치. 남은 거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오늘 응용해가지고서 요리 교실을 해보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앉아 있어.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알지? 약간 아줌마들은 남이 해주는 요리 되게 좋아해. 맨날 내가. 너 근데 약간 부어 있다 오늘. 내 얼굴 얘기하지 말고 네 얼굴이 신경 써. 나만 신경 써? 두 사람. 네. 부부 둘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고동창생 만나서 이렇게.